네, 점차 감소되나 했는데 다시 한번 재유행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기사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거리두기를 완화한 시점에서 네, 이제 사회 속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계속 또 이런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네요. 맞아요. 요즘 특히나 예. 시장이 뭐 CPI 발표 이전 그리고 뭐 금융통화위원회 이전에 계속해서 관망 심리가 좀 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우려감을 가증시키는 그런 요인들만 예.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끝날 줄 알았었죠 우리 모두가 그러게요. 그러면서 또 뭐 여러 가지 뭐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원래대로 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재차 이 확산세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서도 같이 반응하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렇게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 관련주 위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 인데 과연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해봐도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 코로나 관련 섹터에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이유 자체가 이 해당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코로나 관련 이슈가 되기 이전부터 제약 바이오 섹터가 한 차례 분위기를 만들어줬었습니다. 바로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예. 또 이슈로 분위기를 한 차례 만들어놨었는데 지난 7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원숭이 두창 관련 뭐 확산세가 뭐 2배에서 3배가량 증가된다라는 이슈도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사 수 자체를 증가시킨다 뭐 이러면서 57개국에서도 이런 원숭이 두창에 대한 확산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을 포착하고 있다라는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가 한 차례 분위기가 만들어졌었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관련 주들이 좀 더 강하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수급들이 이쪽 위주로 부각이 되다 보니 조금은 더 단기적인 연속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시 화면을 또 보시게 되면은 이번 이제 업종에 대해서 한번 또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초 대비했을 때 저점 기준으로 한 24% 정도 하락세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 업종 차트를 한번 또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2022년 1월 고점 대비했을 때 이 저점 구간이 최대 한 3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지수 대비 이 제약 섹터의 그 업종 분위기 자체가 좀 더 많은 다운 퍼포먼스하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 말인즉슨 결국엔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도 단기적으로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 제약 섹터의 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우상향해 주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진짜 올라가서 이제 추세적으로 단기적인 추세적으로 올라가 주느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이 업종 차트에서의 이 거래량 그리고 거래 대금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제약 섹터의 거래량 자체도 증가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래 대금 자체도 발생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단기적인 하방폭 자체는 좀 제한적으로 좀 만들어놓고 하방 경직을 만들어놓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관련 섹터에 단기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는 전략은 충분히 유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 연속성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워낙 빠르게 또 순환매가 돌고 네, 테마성으로 맞아요. 움직이는 게 하루만 해도 급등락을 하니까요. 그렇죠. 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코로나19 쪽으로 본다고 했을 때 지난번 과거에도 올라갔다가 또 이 테마가 끝나면 어떤 뭐 테마든 비슷하긴 합니다만 이제 다시 봐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저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낙폭 과대 쪽으로만 좀 저희가 집중해야 됩니까? 그렇죠.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는 실적 대비했을 때 낙폭 과대주라든지 아니면 하반기에 앞으로 실적이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철저히 공략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실적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기적인 업종 전반적인 상승세를 가져갈 때 이 종목별로 그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코로나 관련주들 하면은 대표적으로 백신 관련주라든지 뭐 음압 병동 관련주 그리고 뭐 백신을 저장하는 콜드체인 뭐 이런 치료제 관련주들이
다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4차 접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백신 관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차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도 좀 다수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이 지금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사회적으로 피해를 받는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백신 관련주들보다는 진단키트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치료제 관련 쪽을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진단키트 관련해서 좀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진단키트에 대한 품귀 현상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도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러시아발 원자재 이런 대란으로 인해서 진단키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원자재인 뭐 시약이라든지 아니면은 플라스틱에 대한 가격 자체도 올라가다 보니까 진단키트를 판매하는 기업의 입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진단키트 가격을 또 인상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함께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해당 이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단기적인 실적 가시성이라든지 뭐 반등폭을 조금 더 강하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로는 그리고 지난해 이 코로나 관련 이슈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돈을 잘 번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잘 번 기업들이 앞으로 이 벌어놓은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뭐 또 다른 뭐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을 또 소개를 드려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가장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를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국내 1호 이제 백신을 또 생산한 기업으로 또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뭐 오미크론이라든지 BA5와 같은 이런 변형된 이제 질병에 대해서도 백신을 또 만든다라는 이슈가 함께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트상의 흐름도 보시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반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현재 11조 원대 기업이 최근에 7월 5일에도 그랬고요. 7월 7일에도 마찬가지로 대량의 거래량들을 동반해주면서 거의 뭐 상한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승을 보여주면서 장기적인 이평선을 돌파해준 흐름 자체는 그래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렇게 대형 기업들이 이런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중소형 기업들에도 마찬가지로 낙수 효과를 부여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SD바이오 센서라고 하는 기업인데 사실 SD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이제 현금성 자산을 많이 벌어놓은 기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미국의 체외 진단 업체를 인수합병한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보율도 괜찮고 실적도 발생하는 기업. 거기에 지금 차트상의 흐름도 지난 2022년 1월 고점 대비했을 때 낙폭을 키운 다음에 이제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장기 이평선을 좀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기업 바로 시젠인데 시젠이 2020년도에 엄청난 상승 랠리를 기록한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우하향 추세를 면치 못했었습니다. 물론 이번 이슈로 인해서 지난 2020년도에 영광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해석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차트상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장기 이평선을 좀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단기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보다는 뭐 진단키트나 이제 치료제 쪽으로 좀 더 보자. 그리고 실적이 기반돼야 된다. 거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신사업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옥석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즌까지 봤을 때 어떤 종목을 최선호주로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워낙 좀 단기성으로 봐야 되는 테마가 아닐까 싶기도 맞습니다. 해서 그래서 단기성으로 이제 좀 봐야 되는 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어느 정도 더 증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뭐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은 좀 단기적인 반등을 가져갈 때 물론 이제 그 주가 상승 탄력 면에서는 가벼운 종목들이 더 탄력성을 강하게 보여줄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에 또 꺾을지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느냐 아니면은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뭐 또 다른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두고 한번 판단을 해볼 때 그래도 지금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SD바이오센서이지만 저는
일단은 그래도 이 시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젠 같은 경우 뭐 재무상태표를 한번 또 보시게 되면은 일단 1차적으로 매출액이라든지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지난해 대비했을 때는 소폭 감소세를 기록을 하는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체크해볼 부분이 지금 유보율에 대한 부분인데 예. 지난해 이제 유보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4,200%의 유보율을 가지고 있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37% 수준의 건전한 재무 상태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시젠이 최근에 주가가 약했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내진 3분기에 이 코로나 관련 진단 키트에 대한 그 매출 자체가 좀 감소하면서 실적이 좀 부진할 거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되면서 이 진단 키트에 대한 품귀 현상이 다시 한번 도래되고 있고 그리고 진단 키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 상품 가격 자체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시젠에 대한 2분기 또는 3분기에 예상하고 있는 그 실적보다는 좀 더 양호한 실적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현금성 자산, 그 예. 높은 유보율을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한번 잡고 생각을 해봤을 때 시젠 같은 경우에는 분자 진단 시장에 대한 그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관련 사업뿐만이 아니라 분자 진단 시장이 연평균 한 10% 정도 성장이 되는 상황에서 발맞춰서 시젠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 코로나를 제외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실적 가시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경쟁상 대비했을 때 다수의 그 타겟에 대한 유전자를 한 번에 검출할 수 있는 기술력 자체가 앞으로는 시장에서 더욱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팬데믹을 통해서 벌어들였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이 M&A에 대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이슈들도 조금씩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뭐 시젠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리레이팅을 기대해보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 기대하는 부분들이 나와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시젠에 대해서 한번 가격적인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세워볼 필요가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 이평선 부근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5만 2천 원 구간까지는 한 차례 기술적으로라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단 구간 같은 경우에는 4만 2,5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될 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또 다시 한번 저점 구간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단 라인은 4만 2,500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5만 2천 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젠 같은 경우는 오늘장 지금 약보합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좀 있네요. 2% 올라갔다가 지금 한 0.3%대 낙폭인데 4만 7,150원이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20년도였죠. 이 종목이 8월달지만 16만 1,000원대 후반까지도 올라갔다가 네. 상당했었죠. 상당했었죠. 그 후로 쭉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포인트들 좀 단기성으로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가 5만 2,000원 드려보고요. 4만 2,500원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